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온 이곳은 공기 맑은 홍천에 위치한 한 사찰. 스님, 아침부터 뭔가 분주해 보이는데요? 스님이 드실 차라고 하기엔 모양이 조금 이상한데 뭘 만드시는 건지? 오순이하고 갑순이 많이 어려가지고 이 분유를 먹여야 돼요. 온도 확인까지 꼼꼼하게 하면 분유 만들기 완성. 아이고, 배가 이제 나와 있는 거야. 스님의 손길 아래 맛있게 분유를 먹는 요 녀석, 바로 꽃순입니다. 반가워. 오, 맛있게 잡다. 아유, 맛있다. 옳지. 왜 이 맛이다, 냥. 꽃순이의 식사가 끝나고 또 다른 아기 고양이를 데리고 오는 스님. 한 마리가 더 있었네요. 야. 묘생 2개월 차 귀염 뽀짝함을 자랑하는 갑순입니다. 갑순아, 많이 먹으렴. 꽃순이와 갑순이는 절에서 태어나 길러졌다는데요. 거의 똑같이 태어났는데 한 놈은 엄청나게 크고 거의 몸집이 한 두 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 그래서 꽃순이는 애보 크고 그다음에 우리 갑순이는 좀 적고. 덩치는 다르지만 하는 행동은 영락없는 악갱이들. 식사를 마쳤으니 이제 소화할 시간. 엎치락 뒤치락 녀석들 잘도 노네요. 아예 오늘은 내가 이겼다, 냥. 그리고 이 녀석들을 지켜보고 있는 미숙이 녀석들의 엄이라네요. 싸움을 끝내기 위해 엄마 미숙이 등판. 녀석들 언제 싸웠냐는 듯 어미 미숙이에게 달라붙기 바쁜데요. 역시 우리 엄마 자식 최고라오. 너네 방금 분유 한 통 다 비우지 않았니? 그럼 스님 여태 미숙이 육아를 스님이 도와주신 거였어요? 미숙이는 말 그대로 이제 좀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너무 어릴 때 조그만하게 태어나니까 살 수 있을까 이랬는데 한 1년 지나니까 딱 정상이 되고 그러면서 애도 잘 놓고. 스님에게 늘 아픈 손가락 같은 미숙이. 그래서 새끼 낳고 잘 지내는 모습이 대견하답니다. 그 시각 절 한쪽에서 발견된 한 녀석. 아니, 두 녀석이네요. 온몸으로 깨발랄함을 나타내는 녀석들. 그런데 한참을 달려가더니 대웅전 앞에 자리를 잡은 이 녀석. 묘생 4개월 차 깨발랄 절정 시기를 달리고 있는 생. 그런데 생아, 너 혹시 신성한 대웅전 앞에서 살생하고 있는 거니? 살생이 뭐다냥? 그런 생을 지켜보다 곧바로 자리를 뜨려는 이 녀석은 생과 함께 태어났다는 사. 사야, 너는 저런 거 따라하면 안 돼. 색깔도 그렇고 이래서 좀 의미 부여를 좀 하자 이래서 생과 사를, 그래서 니는 생이고 니는 사다. 생이야 하고 이래 부르면은 나는 열심히 잘 살고 있는가 라고 묻고, 사야 이러면은 나도 언젠간 갈 것이다 라는 의미를, 이 고양이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제 의미 부여를 한 거예요. 어느 날 길냥이가 절에 낳고 간 녀석들을 거두어 키웠다는 스님. 덕분에 건강히 자란 생과 사는 둘도 없는 단짝이라는데요. 아직은 엄마 품이 그리울 나이죠. 미숙이의 품을 빌려 녀석들도 잠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버려져 스님이 거두었다는 멍순이. 그리고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진 못난이 둘, 못난이 하나. 마지막으로 멍청이까지. 백락사의 냥이는 모두 9마리. 스님은 녀석들이 속세에서의 아픔을 모두 떨쳐버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뭐 우리 고양이는 너무 자유방임을 해놔가지고 얼마나 편안하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지 가끔 내가 부러워요. 그 정도로 아주 활발해. 점심 공양을 마치고 스님 어딜 가시나 했는데, 아하, 스님 텃밭에 떨어진 밤을 주우러 오셨군요. 여기저기 널린 밤을 줍는 스님 곁에 어느새 생과 미숙이가 스님을 찾아왔는데요. 미숙이에 대한 스님의 애틋한 마음을 아는지 녀석도 스님이 가는 곳마다 꼭꼭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와, 이리 와봐. 이게 한 마리 못 묻었다. 잠깐만 있어봐. 니는 어디 밭에만 나갔다 오면은
응? 진대머리 꼭 있어. 이렇게 열어놓고 이놈의 진대머리. 아이고, 이게 진대머리 이 안에 있으면 막 핏바람 이렇게 커지는 거. 이 가끔 이렇게 털도 만져봐야 돼. 어? 에이. 아이고. 아이고 잘 생겼다 그놈. 아. 밤이 참 실하네요 스님. 자, 우리 고양이 밤 빠줍시다. 어라 스님, 고양이들한테 밤도 주시는 거예요? 뭐 갈라먹는 거죠 뭐. 시체에 깔린 게 밤이니까 우리도 먹고 고양이도 먹고. 과연 녀석들 잘 먹을까? 먹어봐 밤. 밤 냄새를 맡아보는가 싶더니 곧바로 공양을 시작하는 녀석들. 생각보다 입맛에 맞는 모양인데요. 밤 줬는데 고생했으니까 많이 먹어라잉, 미소잉. 많이 먹어라잉. 고생했다. 스님과 콩 한쪽, 아니 밤 한쪽씩 나눠 먹는 행복한 사찰 생활. 어쩌다 묘연이 시작된 걸까? 고양이가 예뻐서 하나 얻어다 키우다. 그 이제 이름이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이가 이제 정말 뭐 하도 사랑아 사랑하고 부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이 이제 쌓였겠습니까? 과일가게에서 데리고 온 스님의 첫 고양이 사랑이. 이름에 걸맞게 녀석에게 듬뿍 사랑을 쏟았다는 스님. 다섯 편의 칼럼을 기고할 정도로 그 마음이 깊었답니다. 몇 시간씩 쪼그리고 앉아 풀을 뽑을 때는 사랑이와 대화도 나누며 온몸을 맡기고 재롱 뜨는 모습에 행복해 하면서 풀을 뽑고 또 뽑습니다. 어제 제가 한 칸 내가 멀리 가서 이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스님 놀라지 마세요. 사랑이가 갔어요. 아니 갈 수가 없는데 왜 갔냐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났다는 게 앞에 이제 버스도 다니고 이러니까. 그렇게 사랑이를 가슴 한 켠에 묻었던 스님. 이후 스님과 인연이 된 녀석들을 돌보다 보니 어느새 대가족이 되었답니다. 다음 날. 하, 잘 잤다. 가장 먼저 잠에서 깬 미숙이. 이리와. 이리와. 어느덧 예불을 드릴 시간이 다가왔나 보네요. 스님의 연불 외는 소리와 목탁 소리가 사찰에 울려 퍼지자 어김없이 몰려온 아홉 냥이들. 너네도 예불 드리러 왔니? 사찰령이라면 예불은 기본이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 녀석들 좀 기특한 것 같아요. 아이고, 이놈들도 기도하러 왔나. 스님, 애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면은 아는지 모르는지 와서 같이 동참을 하네요. 잠시 후 절을 찾아온 신도들. 신도들의 눈길을 끄는 건 역시 사찰에서 생활하고 있는 양이들이죠.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만점인 녀석들. 백낙사가 이게 원래 100가지 즐거움이 있는 절이거든요. 근데 100가지 즐거움에 한 가지가 고양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죠. 갈래? 이젠 고양이를 보러 절에 오는지 부처님을 뵈러 절에 오는지 헛갈린다는 신도들. 뭐 아무렴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래. 갑자기 출퇴를 하시는 스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고양이 간식 사러 가요. 고양이가 사료만 먹다가 맛있는 간식을 사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유, 온통 고양이 생각뿐이시네요. 그 시각 절에선 아가아가 꽃순이가 어디론가 급히 향하는데요. 꽃순아, 왜 그러니? 뭔가 결심한 듯 돌아서는 꽃순이. 자갈을 파내기 시작하는데.
아하, 녀석 많이 급했던 모양이구나. 후, 참느라 혼났다냥. 급한 일을 해결한 녀석, 용변의 위치를 보고 주변을 둘러보는데요. 그런데 뒤처리가 영. 이렇게 끝이. 한편 사도 배변 활동의 한창인데요. 꿍쭈. 아, 녀석 시원하게도 싸는구나. 그래도 오빠라고 덮는 손길이 꾸순이보다는 야무지네요. 그렇다 해도 어느새 똥밭이 되어버린 사찰.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스님이 돌아오고. 야, 간식 먹자. 이리 와. 뭉쳐라야, 간식 먹자. 시내에서 사온 간식을 곧바로 나눠주는데요. 먹자. 스님이 선사한 속세의 맛에 무아지경에 빠진 녀석들. 그런데 뒤늦게 녀석들의 흔적을 발견한 스님. 아이고, 이놈의 새끼들. 온 전신에 똥밭을 만들어놨네. 똥산한 거 봐라. 냄새며. 악갱이들이요, 잘 못 덮더라고요. 다 똥밭이에요. 걔네들이 뭐 화장실 개념이 있겠습니까? 싸우고 싶은데 싸우면 그거 화장실이고. 이거 똥을 사는데 그냥. 형식은 이렇게 덮어요. 폼만. 그래, 이게 잔디밭에다 이게 똥밭을 만들어 놨으니 이거 어떡하냐고요. 치워야지. 많이 묵더만은 또 똥도 많이 쌌어. 그래, 이거는 그 이래다 나무 때 던지면 그럼 되겠지. 똥 치웁시다. 똥을 그런 밭에 놓으면. 배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녀석들 덕분에 어느새 하루 일과에 용변 치우기가 추가되었다는 스님. 그런데 아유, 스님이 보고 있는 앞에서 떡하니. 생아, 너 설마. 아하, 결국 저질러버렸네. 참 금식적이네 그거. 어디 모래밭에 갔다든지. 아, 웃기는 놈이네 그놈. 곧바로 도망가는 녀석. 스님, 괜찮으세요? 가린 놈도 있고 못 가린 놈도 있고. 뭐 다 똑똑하면 뭐 세상이 다 성공할 것 같지만 안 그렇잖아요. 걔가 뭐 본능적으로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커가면서 뭐 집 가리기도 하고 그것도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저는. 어느덧 해탈의 경지에 이른 스님. 하지만 9마리의 고양이들을 돌보다 보면 때때로 지치기도 한다는데요. 때문에 스님에게도 가끔은 번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내가 이거 완전 고양이 바다에 헤엄치는 사람 같네. 스님과 9마리의 고양이들, 앞으로도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스님의 번뇌를 해결해 줄 냐옹신이 백락사를 찾았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아이고, 먼 길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빨리 부탁 나가겠습니다. 아이고, 되게 잘 생기셨네요. 냐옹신, 9냥이들 잘 부탁드려요. 고양이 한 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요, 예. 요게 이제... 저 앞에 보이는 게 갈색이 네. 생야, 그다음 검은색은 사야. 하야, 걔네들은 대략 한 5주? 6주 정도 된 것 같은데. 큰 애는 꽃순이, 작은 애는 갑순이. 완전 애기들도 있고, 뭐 4개월 있고, 예, 예. 6개월 있고, 엄마 고양이 있고, 좀 다양하네요. 먼저 녀석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아유, 잘 먹네요. 에헤이, 고기맛 알았다, 큰일 났다 이제. 에이, 저래서 이제 이놈들. 아, 그렇죠. 네. 여기서 고기를 줄 수가 없죠. 네. 저래서.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새끼 때는 암놈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네. 크니까 이제 이게 순놈이에요. 어머, 꽃순이의 성별 논란. 정말 꽃돌이? 야옹신, 얼른 확인해 주세요. 아. 예, 얘는 남자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항문 있잖아요. 예예예. 예. 항문 있고 예. 여기 밑에 생식기가 있잖아요. 예예. 예. 항문하고 생식기하고 길수록 수컷이고요. 아, 짧으면 예. 암컷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왜냐면 수컷. 여기가 고환이 생겨서. 예예예예. 예, 예, 예. 근데 만약에 붙어 있다, 예. 그럼 암컷이. 암컷이고. 예. 아마 꽃돌이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지금. 얘는 눈곱도 안 끼고 보면 예, 예, 예. 괜찮아요. 모질도 좋고 지금 얘도
건강해. 특히 얘는 되게 건강해 보여. 이 친구 제일 건강해 보여. 네. 얘는 진짜로 보통 눈곱도 안 끼고 귀도 깨끗하고 그다음에 제일 활발하고. 그러고 보니 녀석 아까 사마귀 사냥도 척척 해냈었죠? 생은 쌩쌩하다옹. 하지만 스님이 항상 신경 쓰이는 것이 한 가지 있었죠. 바로 요것들. 새끼였대. 단 두 마리 있는 것들. 고양이들에게 묻었던 진드기인데요. 야옹신 이건 괜찮나요? 그것도 되게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손으로 떼시는 거는. 내가 위험한 거예요? 고양이가 네. 위험한 거? 아, 내가? 네. 스님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간혹 진드기 중에는 네. 이게 사람한테도 또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아. 이게 예방도 해주셔야 되고 예. 그다음에 꼭 빗 같은 걸 이용해서 떼주시는 게 좀 아 빗 가지고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발라주는 제품이라서 한번 꼭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애들 간식 있잖아요 지금. 간식 있는 거 주시는 동안 제가 이거를 바르도록 할게요. 고양이들이 간식에 한눈 팔린 틈을 타 녀석들에게 꼼꼼히 기생충 예방약을 발라주는 야옹신. 녀석들 이제 안심이네요. 고마워라. 잘 먹고 예방약 치료하고. 아이고 오늘 기쁜 날이고 고마운 날이네. 다음으로 스님을 번뇌에 빠지게 했던 바로 그 문제. 여기저기 배변을 누는 녀석들 탓에 온 사찰이 똥밭이 되었는데요. 스님은 괜찮다 하셨지만 사실 고양이 응가 냄새가 상당히 고약하잖아요. 아 얘네들이 배변을 못 가리는구나. 아직 어릴 때는 그러더라고요. 심할 때는 요 주변이 전부 똥밭이 되는 거예요 얘들. 아 그래가지고 뭐 내가 맨날 똥 치우러 다니고. 아 이유를 알겠어요. 이유를요? 여기가 네. 자갈밖에 없어요. 마당에 깔린 자갈이 문제라고요? 보통 5주 때 고양이가 자기가 대소변을 볼 재질을 선택하거든요. 근데 저기까지 올라갈 얘네들은 어떤 체구라든가 이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친 자갈 위에서 지금 보는 성향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한번 환경을 살펴볼까요? 꽃순이하고 다른 양이가 이쪽에서 좀 실수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이런 흔적 보면 이것도 대변이나 이런 게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아 여기가 똥밭이 돼가지고 지금 주 동선이 밥 먹고 쉬고 물 마시고 놀고 이런 공간들인데 이 외에도 이게 덮을만한 흙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 화장실 선택을 요기를 한 것 같아요. 아 이제야 이유를 알았네요. 여기 이런 박스가 있으니까요. 네네. 이런 박스 같은 거 이용해서 예. 약간 높기는 한데 네. 여기다가 테이프로 붙이고 예예. 조금 화장실로 쓸 수 있게끔 여기다가 조금 모래를 담아도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상태로요. 예. 이 정도면 충분히 양이들이 쓸 수 있거든요. 상자에 고양이가 좋아할 모래를 반 정도 채워주면 화장실 만들기 끝. 이 정도 딱 싸놓으면은 괜찮거든요. 야옹신이 만들어준 간단 화장실. 이제부터는 거친 자갈밭 말고 정해진 화장실에서 배변 훈련하자꾸나. 여기 한번 놔두시고요. 예. 밥 먹는 데랑 놔두면은 밥 먹고 나서 이쪽 와가지고 아마 요 근처에서 여기 선택해서 아마 보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뽀송뽀송하다옹. 그런데 스님이 남 모르게 소거리를 해왔던 문제가 있다는데요. 내가 나가면 아마 절로 가면 해요, 올 거예요. 바로 스님에게 곁을 주지 않는다는 녀석들. 바로 요 나란히 삼총사들입니다.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쟤는 왜 저렇게 거리를 두는지. 일단 근처에 와 있는 녀석부터 친해져 보기로 했는데요. 그냥 쟤한테 특히 무심히 던져주세요. 하나씩 던져주세요. 못난이한테. 그런데 간식도 피해버리는 못난이 1. 야옹신 뭔가 발견한 듯하죠? 쟤는 위에서 접근하는 걸 되게 무서워하네요. 저 친구는. 위에서 뭔가 떨어지는 거를 되게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낮게 던져줘야겠다.
얘는 낮게 던져줘야지 먹네요. 이렇게 낮게. 소리에도 예민하고 못난이는. 반복해서 낮게 간식을 던져줘라. 그래도 가까이 오네요. 조금 편해졌나 본데요. 그리고 먹는 동안 더 계속 보상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간식을 먹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어? 더 왔다. 이때 스님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못난이 1. 아이, 조금만 더 가까이 가봐. 어, 왔다. 먹는다. 이제. 먹어요? 네. 이야, 꼬리가 올라갔죠, 지금 수직으로. 네, 네. 스님한테. 네. 꼬리 끝도 스님한테 올라간 거는 네. 많이 친해진 거예요, 지금 바로. 아... 이때 뭐 친해졌다고 바로 막 만지거나 네. 쓰다듬으면 안 되고요. 그냥 네. 조용히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스님에게 향한 꼬리가 녀석의 마음을 대변해주네요. 스님, 이젠 녀석과 친해질 수 있겠네요? 어느덧 마지막 솔루션! 아홉 냥이들을 돌보느라 번뇌에 빠진 스님에게 냐옹신이 꼭 당부할 것이 있다는데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중성화 수술 사업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고양이 경우에는 교미배란 자극을 해가지고요. 자극이 있으면 배란기가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엄마 고양이, 그러니까 암컷, 그다음에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다른 고양이들, 특히 수컷, 이런 애들부터 빠르게 조금 중성화 수술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네. 요즘 지자체에 이제 그런 제도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항상 양이들 이렇게 또 부처님 마음으로 항상 챙겨주시고 자비롭게 애들 사랑으로 좀 보살펴줘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감사할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 그 집에 키우는 고양이 그 중성화 수술 가능한가요? 아홉 네. 고양이와 더 오래 함께하기 네. 위해 중성화 수술을 신청한 스님. 뭐 억지로는 아니고요. 그냥 나는 내 스타일대로 뭐 그냥 항상 자유롭고 편안하게 얘네들도 내 그런 마음을 알고 뭐 제가 편안하게 그냥 내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양이들도 스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스님, 아홉 마리 고양이들과 소중한 인연 잘 이어나가시길 녀석들 잘 부탁드립니다.